네, 이번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용호 부두의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미 항만 기능이 약화된 용호 부두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해양수산청 등 해양항만업계가 광안대교 충돌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용호 부두를 오가는 대형 화물선들이 광안대교 충돌 위험에 노출돼 왔던 만큼 예도선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예도선 운영 시스템 개선, 용호 부두의 중장기 운영 대책 등 후속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호 부두 폐쇄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호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해마다 150척 안팎에 불과하고 물동량도 10만 톤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용호 부두의 시설 개선과 확장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미 지난 2016년 항만 기본 계획을 통해 기능 폐쇄를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용호 부두 폐쇄가 확정되면 친수 공간 확보냐, 상업 개발이냐, 개발 방향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일 수 있어 지역 주민 여론 수렴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용호 부두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곳으로 변모해야 이번에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고요. 또 주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부두이자 애물단지가 된 용호 부두가 30년 만에 또 다른 변신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항만 당국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